뭐야? 종합기호예요? 인수위! 안녕하세요, 텐베스입니다. 오늘부터 팬 입장할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하트를 얼마나 받았느냐. 아, 그치. 중간 점검. 오, 제발. 오, 제발, 제발. 마밤. 한 반에 꼭 자에 하고 일단 보이스 두 번째 반 오케이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셋 오 뭐야 어? 뭐야 어? 어? 에? 어? 에? 뭐야 어? 어? 151 개 설마 오 오 뭐야 다 채운 거 아니야? 아 500개 300 개 와 야 아 잠깐만 몇 개야 그러면 진짜 많이 붙여줬다 자 이거는 153개 플러스 151 아니야 아니야 여기 함정이 있어 여기도 하나 더 있어 아 맞네 305개야 305개 아, 195개 채워야 되네 195 그렇네 195개는 이제 어디서 채우지? 195개 뭔가 하필 그치 하필 같은 데 가가지고 그래 가서 우리 뭐 프리허그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프리허그 어. 근데 지금 여름이니까 프리허그보다는 뭐 버스킹 같은 거 어떨까? 버스킹 좋다 버스킹 좋다 아니면은 뭐 요즘 떠오르는 성수동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성수동? 또 어디가 좋을까? 또 청계천도 있지 청계천 아 요즘 핫플이 서술라길이라고 아 그 청계천 옆에 거기 돌담길 그쵸. 그쵸. 안 가봤어 카페도 예쁜 데 되게 많거든 그러면 yes. 딱 정하자 핫플레이스 지금 딱 선택지가 두 가지 나왔잖아 그치 청계천이랑 서술라길 차라리 두 팀 나눠서 가자 어? 그래 괜찮은데? 별 짠게 홍보도 하고 뭔가 좀 더 광범위하게 홍보될 것 같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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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하플이니까 그러면 묵지? 묵지 이겨볼까? 오케이 묵지 아 가위바위보 오 은천혁형섭 이것도 조합 좀 신선한데 그러면 어디로 가고 싶어? 우리? 서술라? 나 서술라길 안 가봤어 서술라길? 그래 그래 서술라길 잘 말할 수 있을까? 길거리 인터뷰? 완전 자신 있지 아 난 낯가림이 좀 심해서 그래서 난 형섭 은찬을 믿게 그것도 못하면 안 되지 형섭 은찬 믿을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처음에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인터뷰요? 네 혹시 저희 아세요? 처음 봐요 오늘 혹시 케이팝 좋아하세요? 케이팝은 가끔 들어요 근데 나를 몰라! 나 몰라!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보다는 약간 그룹 아 그룹 그래야 한 번 인터뷰할 때 많이 봐줄 수 있으니까 그룹을 노려라 너랑 딱 이게 너랑 야 여기 딱 이게 몇 분인데 10분? 야 스티커 다 채웠다 야 벌써 저렇게 10번 만나면 팀당 100개는 받는 거 아니야? 그래 2장 찍었어 지금 그룹으로 많이 다니시네 그룹이네 그룹 빨리빨리 할 수 있겠는데? 할 수 있어 나 모르겠다 나 잘할 수 있을까 나 이런 걸? 내가 여기다 여긴갑다 야 여기다 서술라 팀 출동 여기가 서술라 길인가? 서술라 길 처음 와봐 사실 여기 아 나 처음 해본데? 바로 인터뷰를 하면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에? 여기 사람 엄청 많은데? 근데 진짜 사람들이 많긴 하네 사람 진짜 많다 그러면 괜찮아 너 믿을게 진짜로 왔어 떨려 모르겠어. 아니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는데 많이 계시는데 여기랑 한번 공연해볼까 그러면? 그러면 멘트를 한다고? 최소 두 명 이상 그래 분들한테 여기 많으신데? 여기 너무 많은데? 조금만 더 걸어보자 여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분한테 요청을 해서 그러면 아이컨택 되는 분한테 바로 물어볼게 아니 앞에 두 분 어디 셀카 찍는 저 두 분 어때? 오케이 자 렛츠고 자 렛츠고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혹시 케이팝 좋아하시나요? 네 저희는 템페스트라는 아이돌 그룹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알아요 아시나요? 아세요? 네네 언제 봤어요? 제가 푸듀를 봤어가지고 데뷔한다는 소식 들어서 알게 됐어요 형섭이 형 알고 있어요? 네 알죠 투표한 적 있어요 그럼 혹시 지금도 혹시 저희가 하트어택이라고 하트 스티커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 두 분 투표 가능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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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하는 게 나으려나? 제발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여기는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오시는데? 바로 고?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안철이 좋아.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야호! 아우, 대답이 없네요. 아유, 아이고, 미안해. 아유, 가자. 갑시다. 안녕. 청계천이다. 벌써 왔어? 여기야, 이거 청계천이야. 여기 밑에지. 야, 시작이야, 시작. 네. 와. 날씨 좋다. 바람인데 많이 분다. 바람이 좀 부네. 청계천이라 그런가? 근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아니, 원래 여기 밑에서 사람들 여기 많이 걸어 다니거든? 근데 지금 한 명도 없어. 그러네, 사람이 없어. 이대로 우리 빵게? 아니 여기 사람이 많은 거 같은데. 여기 저 지금 잡을 말까? 수 있는 나 어떻게 사람들 자꾸 쳐다봐. 나 숨을래. 지금 찾아야 돼. 저기 그냥 저기 학생들? 여기 기다리니까? 학생들 하는 거 어때? 학생들 하는 게 먼저. 그래. 인터뷰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갑시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그래, 잠깐. 아까 이쪽으로 했어. 네, 저쪽으로. 네 분 다 와주시면 네. 혹시 나이대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25이요. 네, 다 동갑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네, 혹시 K-POP이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그럼 혹시 템페스트라는 그룹 아시나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아, 진짜요? 맞아. 브루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미션을 받아가지고 스티커를 다 채워야 하는 거거든요. 혹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저희 매력 어필을 해서 스티커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러면은 네. 한빈이 형 춤 보여줄 수 있어요? 저요? 아, 네, 할 수 있죠. 오케이. 5, 6, 7. Here comes the news. News. 감사합니다. 좋았으면 스티커 보여주시면 네. 스티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명 한 명씩. 네, 여기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야, 네 개나 받았어. 네 개 받았어. 시작이 좋은데요? 시작이 좋은데요, 그렇죠? 네. 한 번에 네 개 받았어. 네 명인 팀 25번만 더 만나면 네. 네 끝낼 수 있습니다. 25번. 오케이. 네, 오늘 안에 할 수 있지. 오늘 안에 할 수 있어. 템페스트 화이팅. 화이팅. 여자분 어떻게 할까? 오케이. 빨리 가. Hi, where are you from? UAE. Oh, that's so cute. Can I have some interview with? About what? 이쪽으로 좀 오실까요? How your day? Good. Good. Oh my god. H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h, 안녕. 몇 살이에요? 3살. How are you? 3살. 6살. 오, 한국어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So we are one of kind group. Okay. Yes, we are Temp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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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empest. Okay. Today I have a challenge with the sticker. If you look at me something like, oh, good, or maybe it's handsome, something like us, you are handsome. You have to put the sticker in here. Okay. How about one sticker for? For us. Okay. Yes. 애기들도 같이 붙여줄 수 있는? Yes. Yes. 잠깐만, 잘 yeah. Choose one. Oh, yes. Take it and put it here. Everything, everywhere you want. Oh. Yeah. How about you? Oh, it's blue. Yeah, you choose blue. Oh, that's good. How about you? Thank you. That's so sweet name, right? Yes. You too. Oh my god.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Yes. Yes. Ah. Thank you so much. Yeah.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day. Yeah. Bye bye. Ye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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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우리 일로, 일로 가보자. 자, 오케이. 자, 시작. 혹시 모델 워킹 한번. 이 친구 키가 거의 190이어가지고. 자, 시작. 오오오오오오오. 하트. 혹시 스티커를 붙여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샤이 자신감 넘친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日本語は大丈夫ですか?今撮影しているんですけど、大丈夫ですか?はい、僕たちテンペストというボーイズグループなんですけど、テンペストを知ってますか?テンペスト、モーゲスさん。あ、頑張ります。K-POP好きですか?あ、はい。誰が推しですか?NCT マーク。マークセンパイ。一番好きのNCT歌?その辺でどれ? NCT 先輩の曲の中で一番好き。一番好きな曲は何ですか?バギジーンズが。ああ、バギジーンズ。もしよかったらここにスティッカー貼ってもらえますか?はい、一つ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안녕하세요。新人アイドルテンペストドラゴンなんでよ。もしインタビュー가능하신가요?あ、で。それか、初オッチギラゴ、お越しピンゲ行ったら 저희가 보여드리고 괜찮다면은 스티커를 두 개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보고 싶은 거나 댄스요. 댄스. 네. 다이브 할까? 오케이. 저희가 다이브라는 노래가 있어요. 후렴을 짧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 6, 7, 8. 눈부신 너에게 다이브. 끝까지 스위쳐도 좋아. 괜찮았나요? 너무 괜찮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럼 혹시 스티커 그럼요. 붙여주실까요? 네, 여기 이렇게 두 개 붙여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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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지금 작전을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아. 일단 그래. 전화를 해보자, 저기 팀인데. 이렇게. 뭐 영상통화로 왔네. 영통이네. 아, 야,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야, 들려? 들려. 야, 너 너네 많이 했어? 우리 열심히 했는데. 우리 얼마나 모았지? 1점점. 많이 모았는데? 우리 아니 우리 했어. 야 우리 널 미안 널 못 모. 아니 얼마인데? 얼마 보여줘 봐봐. 보여줘. 보여줘 봐. 100 정도. 어때? 야 우리 한 200표 모았어. 거의 다 했어. 우와 다 했네. 거의 다 했어. 그래서 몇 개인데? 한 177? 177? 우리는? 우리 183. 183? 많이 모았네. 우리 지금 한참 걸었는데 많이 못하긴 했어.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방법? 뭔가 밤샐 것 같은데 이 들어가다가? 우리 같이 하면 좋겠는데. 아, 근데 진짜로 여기서 버스킹 할까? 버스킹? 어. 할 수 있어? 한번 여쭤볼게. 물어봐야지. 버스킹 해도 되나? 가능할까요? 버스킹 해도 되나? 가능할까요? 즉석에서 바로 확인해본대. 아니 확인해보신. 아 진짜? 일단 모이자. 어디지? 청계천으로. 청계천으로. 오케이 우리 함께. 오케이 빨리 와. 빨리 와. 기다려. 좀 이따 봐. 이따 만나. 용 바보. 바이. 아 그만 이렇게 늦게 왔어. 아니 앉아봐. 여러분 힘드시죠? 아닙니다. 너무 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네. 여기 청계천에서 버스킹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허락을 맡았어요. 네, 허락 받았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버스킹 장소를 보러 갈게요. 바로 옆에. 네. Let's go. 좋아요. 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자. 바로 스티커 모여야지. 여기는 진짜 여기야? 아, 여긴 여긴가 보다. 여기야? 여기야? 여기에요. 네. 자, 우리가 버스킹을 할 장소인데 바로 시작하면 사람이 안 모이잖아. 그렇죠. SNS로 홍보를 하자. 지금 네? 사진? 청계천에서 버스킹 합니다. 네. 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야. 오케이. 야, 이 배경으로 하면 예쁘지 않을까? 좋은데? 배경? 체감 무드? 그래. 오케이. 야, 뒤로 와, 일로 빨리 와. 네. 자, 모였어? 하나, 둘, 셋. 올린다. 오케이. 올렸다. 에이. 오케이. 많이 와주세요.
내가 가야 할 그 어딘가 저기 아득하고 멀기만 보이는 정상이 종착될까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걸 새까맣게 빼곡한 용기 속에 질문 리얼 버스킹 자 저희 이제부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템페스트 인사 먼저 드릴까요? 둘 셋 이츠 위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템페스트가 여기 청계천에서 버스킹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왜 왔냐면 저희가 사실 지금 총 500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스티커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버스킹을 보시고 아 템페스트가 마음에 들었다 아 정말 잘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꼭 나중에 스티커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많이 더우시죠? 저희가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곡 템페스트의 청량한 다이브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너란 바다 아래서 숨을 참은 이 시간 깊어질수록 길어져 근데 궁금해 나는 지금 내 어디쯤에 와 있는 걸까 여긴 너무 어두워 I can see you 어두운 술 떠났죠 멀리 아름다운 소녀를 끌어내줘 떠나는 섬에 도착해 paradise 내 맘속에 파도를 일으켜 지금 여기 너무 lonely 너를 원한다고 deeply deeply 어눈부시 너에게 dive 저 끝까지 숨이 차도 좋아 아름답게 곡선을 그려다 잔잔했던 이 수면 위에 I will make a wave I will make a wave Yeah look in my eyes look in my hands Can't you see 떨고 있는 모습 바다 안에 조그만 heart 불씨를 지펴주셔요 지금 여기 너무 lonely 너를 원한다고 deeply deeply 어느 부시 너에게 die 저 끝까지 숨이 차도 좋아 아름답게 곡선을 끌려 die 잔잔했던 이 수면 위에 I will make a wave 수평선 넘어 너에게 닿을 때까지 끝까지 숨이 차도 좋아 아름답게 곡선을 끌려 die 잔잔했던 이 수면 위에 I will make a wave I will make a wave you are my deep blue ocean you are my universe baby you are my deep blue ocean you are 눈빛이 너에게 di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 딱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곡이죠? 네! 요즘 또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네. 방금 들려드린 아주 시원한 다이브라는 곡으로 지금 조금이라도 더위를 식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뒤에 판넬이 계속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맙습니다 스티커 마음껏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저희가 또 이제 다음 곡을 선보일 차례가 되었죠. 어, 맞죠? 네. 어, 지금 매미가 굉장히 시끄럽게 울고 있는데 네. 나비를 주제로 나비를 주제로 나비를 주제로 저희가 커버곡을 가져와 봤어요. 맞습니다. 네. 어떤 곡이죠, 우리 은찬 씨? 네, 이번 곡은 나비소녀 엑소 선배님의 곡인데요. 네. 한번 제가 감성적이게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가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노래해 주세요. 조그만 날개질 널 향한 이끌림 나에게 따라오는 소지단 것 같아서 애절한 눈빛과 무언의 이야기 가슴에 회오리가 몰아치던 그날 밤 오묘한 그대 모습에 넋을 놓고 한
하나뿐인 영혼을 뺏기고 그대의 몸짓에 완전히 취해서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나인데 화이트처럼 세포니 안찬 눈이 뗄 수 없어 시선이 자연스레 걸음마다 널 따라가잖아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데려가줘 세상의 끝이라도 뒤따라갈 테니 부디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아줘 아쉬움이와 또 사라지지 말아줘 꿈꾸던 걸음 그대 나만의 아름다운 나비 낯선 곳을 헤맨다 해도 길을 잃어버린대도 누구보다 솔직한 나의 맘을 다룰 거야 조금 기둥을 뛰는 몸짓 살고도 부드러운 눈빛 거부할 수 없는 나리가 yeah. yeah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내려가줘 세상에 끝이라도 따라갈게 oh no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아줘 아침이와 또 사라지지 말아줘 조그만 손짓 나의 가슴에 왜 우리가 친다 엑소 선배님의 나비 소녀라는 곡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뒤에 있는 스티커판이 다 채워져야 저희가 오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커 많이 많이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한 표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이죠? 저희 이제 보컬 라인들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유나 선배님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를 또 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노래해주세요. 자, 다같이 박수! 생각에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게 줄이 지금일 순이야 안전한 유리벽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에 우리가 잡았던 두 손에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나 웃음을 지었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이 열면 들이먼 목소리 노로인 해변에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가 노란 너와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의 진심을 숨기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조금씩 흩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이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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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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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스티커만에 저 근데 지금은 이제 관람 중이시니까 네. 저희 끝난 거 꼭 붙여 주실 거죠? 네. 아, 진짜죠? 네. 사실은 저희가 방금 예. 곡이 마지막이었는데 아직 스티커도 다 안 모였고 방금 막 오신 분들도 왔어요. 계시고 뒤에 분들도 방금 막 오신 거 같아요. 네, 좋아요. 조금 막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 이대로 끝나기는 아쉬우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템페스트의 수록곡인데요. 바로 Bad Love이라는 노래입니다. 예. Yes, 저희도 love.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 네. 오늘 이 노래 들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 오신 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 꼭 저희들의 노래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네, 네. 갑시다. Yes, sir. Where? 답이 없을 땐 혼자 남겨진 듯해 맘 졸이게 돼 나만 왜 이런 걸까 지는 기분 싫어 난 우야 야 우야 How are you? 요즘 어떻게 사니 그래서 중간했던 너의 하루를 들어주고 싶지만 내 스타일도 사라질 수 있을까 hey! TikTok 시간만 가는데 yeah! 왜 답이 없니 Ooh! 보는 채 시키니 네 턱만 기다리는데 나 왜 이럴까 난 정말 배틀러 넌 관심도 없는데 yeah! 또 매달리니 자존심도 없이 all day 난 너만 보는데 yeah! 난 정말 better love. Oh way, oh way, oh way, oh way. 난 정말 better love. Oh way, oh way, oh way, oh way. 바보가 된 난 정말 better love. 행동 배려 눌리는데 왜 받질 않니? 그리도 바쁘니? 네 call만 기다리는데. 매력이 없니 난 정말 bad TikTok 시간만 가는데 hey. 왜 답이 없니 보는 자식이니 TikTok 지금만 있는데 나 왜 이럴지 hey. 난 정말 bad love Oh way oh way oh way oh way 난 정말 bad love Oh way oh way oh way oh way 여러분들께도 오늘 이 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길 정말 바랍니다. 그럼 템페스트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희 템페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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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이초스 감사해요.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얘가 엑소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빨리세요. 아, 템페스트 화이팅! 나도 좋아할게요. 아줌마들도 좋아할게요. 최고! 네. 아, 알고 오신 거예요? 네. 아, 어떻게 좋아하셨어요? 너무 떨려. 제가 일본인인데 가까이서 보는 게 너무 처음이라서 그 믿기지가 않았었는데 노래도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얼굴 잘생겼고요, 피지컬 좋고요, 음색 좋고요, 너무 짱이에요. 그냥 다 좋아요. 눈부신 너에게 다이. 눈물 날 뻔했어요. 사랑해. 오늘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트 스티커 개수 확인해 볼 건데 네, 성공했을 것 같아요? 성공해야 하죠.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열심히 했으니까. 맞지. 거기 계신 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고 했으니까 나는 다 채웠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만약에 상품을 받는다면 네, 뭘 받아야 할까 우리가? 사실 어? 왜? 그때 우리 차에서 반응 제일 좋았던 곡이 그거였잖아. 나는 그치? 개인적으로 커피차였으면 좋겠다. 어? 왜? 우리 아이분들한테 맛있는 커피차를 드리고 싶어. 나도 커피차였으면 좋겠어. 갑자기? 똑같은 생각이야. 아, 날도 더운데 아닌 것 같은데? 시원한 음료 마시면 좋지. 충격이었던 것 같은데. 아, 똑같은 생각이야. 아, 맞지 맞지. 아니,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은데 결과 한번 볼까요? 아, 맞아. 야, 우리가 이거 김치콕일 수도 있어. 야, 하나씩, 오케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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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열어줘. 저거지 팡 넘겨주세요. 빵빵. 오! 뭐야? 왜 저거 초과 아니야, 저게? 그래, 야, 252개야 여기 벌써. 자, 이제 좀 반대편. 제발, 제발, 제발. 어, 성공했을 것 같은데? 제발! 마지막 판매! 그래도 열심히 했다, 템페스트. 오픈! 오픈잇, 오픈잇. 짠! 오픈잇. 짠! 아유! 짠! 아유! 잘했다. 네. 다 치웠어, 다 치웠어, 다 치웠어, 다 치웠어, 다 치웠어. 선물 뽑아볼까요, 그럼? 어! 안 뽑을까? 뽑을까? 선물? 우리 리더인 웅이가? 뽑지 말고 형수명 뽑자. 형수명이 뽑을래요? 그래. 지금 막중한 책임감이 제 손에 안 있지. 당연하죠. 뭐 부담 안 가도 되고. 그냥 이거라도 잘해야 돼요. 아, 난 뭘 뽑든 난 좋다. 아, 난 뭐가 뽑든 좋아. 줄 때 있게 가운데로. 오케이. 뭔가 가운데 뭔가 느낌이 좋아. 초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거부터 공개할게요. 안 뽑은 거부터. 안 뽑은 거부터. 아, 잠깐만. 할게요. 어떤 거 먼저 했을 때? 왼쪽 거야, 왼쪽이야. 예. 아, 커피차. 커피차 그냥. 진짜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아, 남았던 이거 뽑아도 돼? 내가 뽑아도 돼? 이거 이걸로 되는 거잖아. 내가 뽑아도 돼? 이랑. 자, 간다. 내 손이 해냈어, 내 손이 해냈어. 슬프다, 커피차 원했는데. 아, 커피차 원했네. 아, 진짜 아쉽긴 해. 커피차를 뽑고 싶어. 아, 근데 아쉽긴 해요. 와, 이거 진짜 원샷 땄죠. 와, 너무 좋아했으면서. 축하드리고요. 오늘 진짜 고생 많았고요. 하트어택 촬영 어땠는지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아, 오늘 저희가 학교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뭐야, 제가 이제 예전부터 학교에서 가서 해보고 싶었거든요. 와우. 또 재밌는 저희 막 1:1 대결 그것도 하고 꼭 해보고 싶었던 건데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나 어떻게 한다는 게 좀 긴장되고 떨렸는데 또 같이 즐겨주시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감성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처음 해본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되게 새로운 긴장감과 설렘을 느껴가지고 엄청
심장이 두근거렸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께서 되게 잘 즐겨주셔가지고 내가 이래서 가수를 원했었지, 이래서 가수를 꿈꿨었지 라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5년, 6년 전에 한빈이 모습, 베트남에서 춤추는 모습이랑 지금 한빈이 한국에서 있는 모습이랑 너무 성장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느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뭔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그런 느낌도 들고 되게 좋은 추억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공지를 보고 응원을 와주셨던 우리 아이분들, 그리고 길거리의 시민분들, 그리고 옥빛중학교 학생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템페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자,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템페스트의 하트어택 성공!